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샐러드집 원정을 갑니다. 진짜 여행 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먼 곳인데 꼭 가고 싶었던 곳이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카메라 켤게요. 안녕. 안녕! 안녕! 레이서풍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사장님! 아, 곰팡이 났어요? 아니요, 감성 있어요, 감성. 일단 이거 시켜야 되고 쌀라미 필수요. 너 어제 이거 먹었지? 플래터. 언니 어제 저거랑 이거 먹었어. 뭔가? 이거 맛있겠다. 맛없어. 근데 우리 오늘 이것도 시켜야 돼. 그러면 어떡해? 다 시켜. 일단 이거 하나. 아 근데 우리도 멀지 않아. 아 진짜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저 진짜 맨날 먹을 텐데. 내 잡이야. 이거 내 잡이라. 그건 언니를 위한 딱 노랑이랑 오늘 티셔츠도 노랑색. 나 어떡해. 짱설레. 뭐야. 노랑 소불이다. 내가 저 레드벨벳이라고 나 사왔어. 짱예, 짱예. 꼭 안 나와. 이사의 선물. 네, 되게 짱짱한걸? 아. 어떻게 보면 나올 거예요. 고마워. 예쁘다. 나 어제 패스트 먹었는데 맛있었어. 호이구 나봐야 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가득가득. 정답. 단호박 반이야.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진짜 푸짐하다. 뭔가. 찍어 먹자. 아니, 이거 안에 잣을 넣는 어떻게 먹어? 불도 맛있어. 더 맛있어. 택배보다 여기서 막 이게 더 맛있어. 감자도 맛있어. 아 진짜 맛있지? 맛있네. 여기 호두 진짜 맛있어. 호두 간장 같은 것도 있어. 여기 그린줄도 맛있어. 아니 짜뽕 먹어야지. 호두 간장 먹어. 눈물 나. 지금 2시간 넘게 온 보람 있어. 아 진짜 호두 간장 미쳤어. 진짜 맛있어. 여기도 있어. 다행이다. 여기 방금 치킨 스튜. 오늘의 메뉴? 야, 오늘 메뉴. 진짜 뭐 많다. 팔린이를 먹고 싶은데. 소플리 눈나. 서양에서는 토마토 스튜로 해장을 할까? 그럴 것 같아. 해장이 있을까?
비상주는 수치가 없잖아. 미안, 잘 몰라. 나도 몰라. 비상주 안 먹어. 과감해, 과감해. 맛있어, 맛있어. 와, 와, 치즈가. 아, 근데 치즈가. 내 치즈가 너무 나도 소주라고 해. 뭐가 무슨 일이야? 안에 뭐야? 대박. 아, 이거 진짜. 근데 리코타 다르다. 내가 리코타도 많이 안 마라스럽게 안 먹어. 맛맛이 먹어보면 다 먹어보면 어려워. 다른 건 먹어볼 필요가 없어. 이 빵이 엄청 부드럽네. 이 빵이 진짜 맛있어. 이거 그 플래터에 들어가 있던데. 진짜 부드럽네. 그 플래터에 그 새우잼이랑 살라미 엄청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한 입에 먹어? 다 떨어지네. 저렇게? 와, 이거 잠깐만. 아, 뭔가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어, 이게 단맛이. 살구 좀 들어가 있네. 날씨 오늘 좋아서 너무 다행이야. 비었으면 슬펐을 것 같아. 아니, 아침에 비었어. 나도 엄청 울었네요. 아, 이제 오늘 또 안 오지나? 여기까지 얼마 하나? 25분에서 5분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느겠죠. 뭐가 맛있어? 뭐가? 내일 아침에 먹을까? 내일 아침에 먹을까? 서울도 근데 이 근처라고 하잖아. 영희도 근처로 다 그 3대당이 여기 아니야? 영희 나 지나왔는데. 영희 3대당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 거기 작업실인가? 그 온라인 판매를 하시더라. 근데 미리 예약하면 주민분들은 피부도 안 맞네. 영희 사시네.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나도. 살라미. 난 단호박. 나 단호박 조금 더. 안 달라. 난 이거 안 했어. 살구잼이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양파 절여진 느낌이. 너무 맛있어. 텐션이 더 높으신 이 텐션으로 어떻게
너무 귀엽다. 이거 뚝뚝님이 나오신 거. 귀여워요. 와, 언니 빨리 뚝뚝해. 왜 이렇게 뚝뚝해? 어디로? 같아. 그래도! 나한테 언니라고 해서. 마운틴 간 김에 샀어요. 그리고 어제 생일이셨거든요. 여기도 밀가루 많이 안 쓴다고. 초코가 거의 대부분이야. 나도. 근데 커피도 맛있는데? 커피 맛있어. 커피다. 아, 커피 못 먹어. 딱 한 입 먹고 춤추고 있었어. 이거 먹고 딱 한 입 먹고 진짜 맛있어. 커피도 진짜 맛있는데? 카페 인사 먹을까?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맛있고. 맛있어, 진짜로. 언니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생했어, 언니. 언니 고마워. 나 언니 먹었어. 이사야 여기 봐줘. 잠깐만. 안녕, 이사야. 이따, 진심. 끝났지, 말았네. 내 책에. 여기 너무 빛이 좋다. 이사야 맛있어. 와! 소신당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향부 최고. 잘 먹겠어. 잘 먹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이거 말고 계란 파스타로 소스. 이거 일곱 개 들은 거 맞죠? 이거는 네 장에서. 근데 이거 뭐야 아이스팩 포장 해주세요? 네. 아 사갈까? 고민 중이야? 아니 살 거야. 부채살이랑 부채살 샐러드 두 개, 샌드위치 두 개 뭐 이렇게 할까? 뭔가 음식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이거 약간 뭐 이거 튀김인가? 오뎅 같은 거? 잘 안 나, 잘 안 나. 클리어. 일단 또 나도 아 결정장이 자체가 너무 재밌다. 와우. 뭐라고? 근데 원래 김은 싸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야.
거야? 원래 없었는데. 맞아. 시그널 아, 김에 싸먹으면 정말 더 맛있을 수 있어. 아니, 김에 가지고 샀대. 감이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맛있겠다. 이건 처음 먹어봤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바질 페스토. 너무 가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는 거야. 아, 언니 처음이지? 아니, 아니. 아, 근데 아니, 근처에요. 응, 근처에 없고 서울 나가면 괜히 왔는데 망하스 가나? 나도 그래서 망하스 가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제 잘 먹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진짜 전화를 갔다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내년에 또 해. 근데 안 짜다. 안 짜다. 뭐 활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막 보이는 거야? 아니 그 랑. 내 토끼를 먼저 먹었어야 될 것 같아. 생각보다 담백해. 내가 이것도 먹고 올게. 둘 다 먹어. 근데 이것도 맛있긴 한데. 이거 훨씬 맛있겠다. 굿모닝. 오늘은? 이걸로 브레드 푸딩을 만들어 보겠어요. 프로틴 귀리빵이래요. 잘라볼까? 오호. 바닐라 익스트랙 그리고 디아너츠 5분에 돌려올게요. 대박. 됐습니다. 맛있다.
짠. 맛있겠다. 원래는 페스토 같은 거를 허브로 만들잖아요. 근데 요새 장마 때문에 바질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깻잎 같은 우리나라 잎채소 중에 좀 향이 센 거 페스토로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빵에다가 스프레드로 발라서 먹어도 되고 파스타로도 만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냥 믹서에 갈면 끝이니까 간편한 것 같아요. 또 절구로 하면 더 맛있다고는 하는데 그럴 의지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연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한입 하시죠. 밤호박 에그슬롯을 처음 해봤어요. 이걸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 익은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뭔가 알맞게 됐어요. 그리고 치즈도 완전 잘 늘어나. 짠, 대박. 와, 대박. 진짜 완전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좀 흐르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덜 돌리셔야 될 거예요. 아, 얘 잘 어울리는구나.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운 두부 샐러드 진짜 많이 드시길래 제가 영업다 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땅콩 버터. 땅콩 버터. 땅콩 버터를 가져왔습니다. 감호박의 땅콩 버터가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게 짠. 와우. 와 진짜 퍽퍽하다. 와우.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다. 진짜 안에 완전 대박.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비비나? 짠. 맛있다, 맛있어. 아보카도가 후숙이 덜 돼서 못 넣었는데 아보카도도 넣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금치.. 아니 시금치가 아니지. 이 깻잎 페스토가 진짜 잘 어울려요. 고소해가지고. 자몽. 자몽이 되게 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부족하면 더 넣어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 아틀리에 크레타에서 바질 페스토 사왔던 건데
깻잎 페스토를 재활용하기. 이거 만들어 놓으면 꽤 많이 먹거든요? 꼭 만들어서 페스토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프로슈토 올린 거죠? 프로슈토 올린 거. 미쳤다. 중간에 향기가 통으로 갈려들어가요. 이 안에. 양념을 설탕으로 안 넣고 진저 시럽이랑 복숭아 자체를 담은 걸로 밑간을 해서 일단은 치킨 자체를 팬프라이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른 요리 설명해 주시죠. 이때 복숭아를
산도를 쓰고 있었어요. 치즈를 넣었는데 저거는 이제 약간 컨셉은 까르보나라지만 레몬 소금 버터를 만든 거예요. 생크림 한 스푼 정도. 레몬 소금 버터와 생크림 한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레몬 맛이 되게 뚜렷하게 난 씨뿌란. 아우, 맛있어. 괜찮아. 네. 여름철에 어울리죠. 사실 맛이 뭐가 더 있길 바랄 때 입맛 없을 때. 그래서 초코는 나중에 맛이 있긴 한데, 새콤함이 있긴 한데, 또 뭐 새콤. 이쪽에 치즈랑 같이 배합되려면, 약간 넣으면 생햄이랑 버터치즈가 잘 어울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초코 필요 없이 너무 맛있다. 최고예요. 닭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 고기가 맛있어. 고기에 있는 드레싱 너무 맛있죠. 그게 이제 막 특히. 만 하고 휴지 잘 시켜가지고 딱 부심. 그러니까 되게 쉽게 해서 오히려 맛있는. 쉽게 해야만 맛있어요. 너무 많은 손을 주면 안 나죠. 맛있어요. 이걸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복숭아.